한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. 하동 송림공원 주차장입니다. 아침에 봤을 때 여기 띠 있는 부유물 띠가 있는 곳까지 물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썰물 상황 같은데 한 1m 정도 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. 하동이 강이 아니라 바다네요. 바다.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하동 폭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이 정도 물 높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축에 해당하는데 기찻길도 있고 고생했어. 어여 와. 모래 묻히지 마. 빨리 오시오. 섬진강 80리를 온 소감이 어때? 힘들어? 힘들지.